상훈이의 추종자 여러분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짜잔! 자, 오늘 오랜만에 레트로 완구 용자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다간도 했었고요, 케이캅스도 했었고요, 선가드도 했었는데 분량상의 문제로 제가 하나씩 빼놓고 했었거든요. 일명 3 플러스 1 용자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각자의 로봇들이 합체를 하고요, 뒤에 추가로 한 명이 새로 신입이 와서 슈퍼 로봇이 되는, 그냥 제 혼자 나름대로 이름은 3 플러스 1 로봇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요, 예전에 제가 다가날 때 스카이세이버로 보여드렸었는데요,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습니다. 페가서스 세이버 되겠습니다. 제트세이버, 점보세이버, 셔틀세이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호크세이버입니다. 아, 박스까지 있으니까 더 좀 새롭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한번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옛날 장난감으로 박스까지 이렇게 한번 구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연락을 메일로 보내주시는데, 예전에 한 분께서 저 때문에 이걸 또 중고 상태에서 구입을 하셨대요. 감사히 선물로 받긴 받았는데 그냥 선물로만 받기는 좀 그래서 보답을 해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스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손오공 쪽이 아니고 이제 일본 제품으로 나온 것들, 1992년 뭐 방영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만들어졌나요? 라이센스를 이렇게 취득한 거. 제트 세이버, 전보 세이버입니다. 전보 세이버가 또 이렇게 들어있고요. 벌써 변색이 좀 왔어요. 약간 누렇죠. 네,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셔틀 세이버 마찬가지로 살짝 변색이 와 있습니다. 호크 세이버입니다. 요거는 이제 손오공 거네요, 그렇죠? 하늘의 3대 합체 다간 변신 로봇 써있고요. 이렇게 스카이 세이버가 합체해서 페가서스 세이버가 된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순수한 국내 생산 제품, 일본 거였는데 뭐 만들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 봐요, 그죠? 박스를 이렇게 열어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얘가 들었고요, 칼이 하나 들었습니다. 점보 세이버도 정말 테이프를 뜯어도 아주 거지같이 뜯죠. 반대 열리는 게 있었네. 박스까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도 뭐 아마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전보 세이버가 상태 좋은, 제가 팔 부러진 전보 세이버가 있었는데, 셔틀 세이버도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은 바로 합체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페가서스 세이버 때문에 제가 이 세이버 편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얘들의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다간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카이 세이버가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호크 세이버를 만나 페가서스 세이버로 합체를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안 보여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제트 세이버의 칼, 전보 세이버의 활, 셔틀 세이버의 창인데요. 얘들도 이렇게 합체가 돼요. 내 기억으로는 됐는데, 어? 안 됐나? 아, 이렇게 하는구나. 맞아.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꽂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던 기억도 납니다. 자,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왕자 호크 세이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아, 여기 주인공이 플라스틱으로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속은 텅텅 빈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이고, 팔이 나와 일단 줘야 되겠네요. 팔이 나와주고 날개를 또 달아줘야 제대로 된 호크 세이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박스에 페가서스 세이버의 얼굴 과 화살, 활이 또 들어있네요. 호크 세이버입니다.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되게 또 구할 수 있을까 했는데 구하게 됐습니다. 광이 나네요. 굉장히 좀 상태가 좋은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호크로 한번 변신을 시켜봐야죠. 팔 접고 얘를 올려줍니다. 올려주고요. 다리를 떼주고 얘도 떼줍니다. 몸통을 이렇게 돌려주고 발을 이렇게 빼주면 이런 식으로 합체시키고, 여기 뒤에 꼬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연결을 시켜주고요. 다시 이렇게 합체를 시켜주면, 어이! 아, 얼굴을 안 넣었네요. 얘 얼굴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면 얼굴이 감춰지죠? 자, 그럼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가서스 세이버 가사! 자, 일단 얘들 다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다리를 떼주고요. 머리를 넣어주면 얘는 준비가 끝이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앞에를 떼줍니다. 이게 이제 몸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를 내려주면 날개는 떼줘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껴줘요. 약간 그러면 이렇게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앞발을 셔틀 세이버의 발 대신에 얘를 껴주는 겁니다.
뒷발은 그냥 여기 그대로 셔틀이를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자립이 좀 되죠. 꼬리 날개를 여기다 꽂아주고 여기가 이제 비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일단은 덮어줘야죠. 이걸로 요 날개들을 뒤에 꽂아주고요. 마지막 얘를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그토록 원했던 얼굴을 완성을 시켜주면 완성! 페가서스! 세이버! 사족보행 로봇을 완성을 해 있고요. 여기에 화살, 활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제 꽂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페가서스 세이버 완성! 자, 이번에 만나볼 팀은 선가드의 가드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아기 때 가져오던 장난감이에요. 가드스타, 가드파이어, 가드레스큐, 3+1, 가드윙까지. 제가 정말 많이 갖고 놀았던 그런 장난감입니다. 믿음직한 리더죠? 이렇게 뭐 생겼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친구는요. 팔을 벌려줍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다리를 이런 식으로 딱 벌려주고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올려주고 얘를 내려주고 요르기를 눌러서 돌기를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얼굴이 나옵니다. 가드스타. 제가 친한 거 아니고 원래 도색이 이 따위입니다. 여기 잘 서지도 않네요. 조금 조여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가드파이어 여기 접어주고 여기 접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등짐을 이렇게 닫아주면 얼굴이 어디 갔나? 여기 있죠. 뿅 해주면은 말도 안 되거나 같지만 이게 팔입니다. 팔. 이렇게 해서 가드 파이어가 완성이 됐고요. 가드 레스큐. 좀 퉁퉁합니다. 굉장히 착한 가드 레스큐. 팔을 이렇게 열어주고 내려주고. 이 친구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져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수줍게 들어있죠? 이렇게 다리 살짝 벌려주면 가드 레스큐입니다. 이 친구들은 항상 마스크를 씁니다. 헬멧을. 이렇게. 가드 레스큐 끼웠고요. 가드 파이어도 이렇게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 스타도 끼우는 게 다 뒤에 등에 있는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아, 이거 조금 쪼아주면 좀 나을까? 오, 이렇게 빡빡해지는 걸 좀 풀어야겠다. 어릴 때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무기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있어요. 이게 뭐냐? 헬멧을 착용하는 겁니다. 얼굴이 작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버튼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 요렇게! 아, 가드스타! 요렇게 헬멧을 쓸 수 있게끔 나와줍니다. 가드파이어도 해볼까요? 야! 이렇게 해서 가드레스큐도 이런 식으로 열려주면 와! 그렇습니다. 가드레스큐의 얼굴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네들을 합체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헬멧들을 다 벗겨내줍니다. 얘를 다시 고급차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리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발라만 주면 됩니다. 갈라서 영화상에서 변신할 때 고급차 반으로 이렇게 떠떠떠떡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변신했을 기억도 좀 납니다. 다리 완성이고요. 얘가 좀 특이합니다. 얘는 이렇게 일단 얼굴을 치워주고 이렇게 열어주면 반대로 돌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얘를 그래서 얘를 반대로 돌립니다. 과감하게 꺾어줍니다. 얘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닫아주면 그리고 벌려주면 이렇게 팔까지 돼서 상체 완성이 됩니다. 어릴 때 이것도 왜 이렇게 되지?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막 변신을 시켰습니다. 다리를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아직은 조금 볼품없는 가디언의 상체가 완성됐고요. 이제 얼굴과 상체는요 다시 얘를 돌려서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등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돌려주면 얼굴이 나옵니다. 가디언의 얼굴 뭐 쏘쏘 노말하죠. 이렇게 걸쳐서요 겨드랑이 사이에 가드스타의 팔을 껴줍니다. 껴준 상태에서 얘를 내려주고 올려주고 얘를 닫아주면 가디언이 완성이 됩니다. 다리를 살짝만 벌려주면 네, 너무 과하죠? 어머, 모세하셨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슈퍼 가디언을 완성시키려면 이 가드윙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뭐 비행기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거 떼면 뭐 그냥 발이에요. 얼굴 들었고 얘를 떼주고 얘를 떼주고 이 친구를 이쪽에 박습니다. 이렇게 벌려주고요. 와, 많이 뻑뻑합니다. 다리가 또 살짝 벌어져요. 오우. 우와! 소리 들었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주면 우와! 이렇게 돼서 얘가 딱 올라가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얼굴이 나옵니다. 뒤에도 약간 하이힐처럼 이렇게 열어주면 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얘를 채워주고요. 뒤에는 얘를 보통 이렇게 오는 3+1 얘네들이 반항적이고 막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슈퍼 가디언으로 변신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다 또 떼주고요. 닫아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면
이건 또 발이 되는 겁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기랑 딱 맞아서 이런 식으로 딱 신발이 커졌죠. 커진 상태에서 얘를 요거는 떼줘서 얘를 이제 아래 붙이지 않고 위에 붙이고 앞가슴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뒤에는 얘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마지막에 이렇게 비비빙. 변신할 때 이게 얼굴이 어디서 씌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홀로그램처럼 해서 얼굴이 이렇게 슈퍼가디언 얼굴로 변하잖아요. 그거 조금 예전에는 아쉬웠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슈퍼가디언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많이 가지고 놀았던 그런 추억의 제 장난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3 플러스 1 용자 로봇 바로 최강 건설합체 슈퍼 빌드 타이거 되겠습니다. K캅스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던 로봇들 4명입니다. 너무 멋있죠? 맥크레인과 파워조, 덤푼슨이 합체하고요. 드릴보이까지 함께하면 최강 건설합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4만원 했다가 지금 50% 할인했나요? 2만원으로도 판매 가격을 붙여놨는데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MBC TV와 토니버스의 만화영화 방영작이라고 써있네요. 광문명의 발달로 범죄자들은 더욱더 하이테크한 무기를 개발하여 지능적이고 포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최신 과학 프로그램으로 완성시킨 로봇사들 K캅스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이제부터 도시의 병을 위협하는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우는 정의롭고 용감한 로봇사들 K캅스 활약이 시작된다 라고 요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설명서와 기타 요런 로즈들 외에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좀 아담하죠, 그쵸?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맥크레인, 열혈 형사, 파워조, 그리고 덤푼슨, 그리고 역시 중간쯤부터 등장을 했던 드릴보이까지 이렇게 4개의 알찬 구성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고 변신을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스티커를 좀 많이 붙여놔서 이걸 도색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여기 좀 파란색의 느낌에 이거 뭐 변신 한번 바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떼주고요. 누가 봐도 지금 얼굴이 숨어져 있죠? 이렇게 세우면 일단 로봇 형 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를 올려주고 얘를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은 얼굴을 조금 이렇게 쭉 뽑아서 올려줍니다. 목이 길죠? 목을 감춰주면 되죠. 발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맥크레인 로봇 완성입니다. 우리가 보는 8등신 거의 뭐 10등신 가까운 만화 영화의 맥크레인과는 많이 다르죠. 이거 살짝 다리가 좀 벌어지면 좋을 텐데 다리가 벌어지진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파워조입니다. 파워조는 이걸 떼고 떼줍니다. 떼주고 요거 요렇게 내려주면 발이 요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발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하고 얼굴을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빼꼼 들어주면 됩니다. 중간에 허리 없어! 허리가! 하체 위에 상체가 공중부양하고 있는 로봇이 네,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뒤에도 뭐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로봇들이 네, 얼마나 뭐 디테일하겠습니까? 덤푼슨 덤은 요렇게 생겼고 변신을 시켜볼까요? 역시 이렇게 그냥 세우면 숨겨져 있던 고개를 요렇게 빼꼼히 해주면 되고요. 다리 내려주고 얘를 조금 들 수가 있어요. 살짝 벌어질 수가 있네요. 이렇게 내려주면 팔이 나옵니다. 주먹도 좀 빼줘야 되겠죠. 우와 애들한테 이걸 주먹을 빼라고 시켰다고? 이거를? 손톱이 부러지겠는데? 우와 야 확실히 로봇들도 힘이 없으면 변신을 못 시키네요. 그나마 좀 더 멋있는 느낌에 이렇게 세대가 있고요. 얘네 세대가 건설합체 빌드 타이거로 변신을 하죠.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다시 넣어줍니다. 얼굴 넣어주고 이렇게 닫아주면 얘를 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 이제 다리 이게 들어오세요 해서 딱 갈려주면 끝! 가장 중요한 몸체를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상태로 돌려줍니다. 사실 이 주먹이 계속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주먹이 하체로 들어가는 연결을 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꺾어줍니다. 얼굴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기서 호랑이가 왕 하면서 나옵니다. 상체는 끝이에요. 상체를 여기랑 이렇게 결합을 해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키가 굉장히 크진 않아요. 빌드 타이거가. 남은 맥크레인의 윗부분을 이렇게 팔을 돌려서 여기에 결합을 해주면 오른팔 완성이고요. 왼팔은 파워조의 상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파워조는 맥크레인이나 덤푼슨에 비하면 합체하는 지분이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만 대주면 팔을 여기서 이게 포인트는 이렇게 올려주면 얘 돌기가 나오죠. 꽂아줍니다. 사실 그래서 파워조의 이 하체는 없어도 돼. 그래도 아쉬우니까 이거를 여기다 등짐을 이제 져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건설 합체 빌드 타이거! 생각보다 하체가 좀 부실하고 상체가 좀 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요만하게 갖고 놀았던 장난감들이 있거든요. 그게 각자 로봇 변신은 안 되는데 이렇게 변신했을 때 비율이랑 멋짐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옛날에 있었는데. 드릴보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축구공을 차잖아요. 그렇죠? 이상해. 경찰차인데 얘는 가슴에 호랑이가 있고 얘는 가슴에 축구공이 있었어. 뭔 상관이야?
자, 이렇게 열어주면 들보이에 얘네가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주면 얼굴까지 까꿍하죠. 팔이 보입니다. 팔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체는 됐고요. 하체는 빼서 빼주고 우와! 이렇게 돌려주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을 날개까지 뒤에 이렇게 붙어주면 까불이 드릴보이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재밌는 거는 뭐 이런 축구공 모양의 얘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하! 나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강건설 합체 슈퍼빌드 타이거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슈퍼빌드 타이거 빰빠밤 빠바바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샅샅이 분해가 되죠. 이걸 넣어주고 얘를 빼주면 발이 돼요, 발. 이렇게 올려주면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들어주면 이게 이제 발이 되는 겁니다. 또 신겨볼까요? 얘가 있어야 됩니다. 얘를 돌기를 좀 올려줘야 이렇게 딱 맞게 됩니다. 자, 이 상태고 이 상태에서 팔에 뭔가 붙는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올라타는 정도의 포인트는 이제 얘인데요. 얘가 이제 앞가슴이 되는 건데 이렇게 들어서 내려주면 뒤에 이렇게 해주면 나옵니다. 팔을 이렇게 넣어주고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면 앞가슴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심지어 얼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거꾸로 조금 더 위쪽으로 위치를 시켜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슈퍼빌드 타이거의 완성입니다. 짠짜라짠. 뒤에도 뭐 나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까 어디 갔냐, 날아간 거. 기사 날아가서 이게 좀 벌어졌네요, 여기가. 벌어졌을 때는 5분이면 된다. 그리고 얘들 폭탄을 또 여기도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발사를. 오, 아, 이거 길어지는구나. 어머! 오, 처음 봤네, 이거는. 이렇게 길어지네요. 폭탄을 이렇게 그냥 꽂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3 플러스 1 용자 로봇들을 각각 보여드려봤습니다. 다간에 나왔던 페가서스 세이버, 선가드에 출연했던 슈퍼가디언, 그리고 케이캅스에 출연했던 슈퍼빌드 타이거. 이렇게 세 로봇들을 만나봤습니다. 합이 12 로봇이죠.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로봇들 중에 어떤 로봇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못 고르겠어요. 다간? 케이캅스? 선가드보다도 좋아했던 2인자의 로봇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 조카 왔을 때 잠깐 공개가 됐지만 단구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오가이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런이나 라이징호 같은 거는 보지 못한 그런 만화여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진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용자물 시리즈는 계속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짠! 케이크하우스 로봇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사실 다는 아닙니다. 섀도우마루가 빠졌습니다. 섀도우마루 빼고 네 가지 로봇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로봇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1번 건맥스, 2번 제이데커, 3번 듀크파이어, 4번 슈퍼빌드 타이거입니다. 짠! 요 녀석들은 다간에 나왔던 로봇들입니다. 적 빼고는 아군들은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에서는 어떤 녀석을 또 가장 좋아하셨는지요? 1번 다간, 2번 카웅, 3번 랜드바이슨, 4번 페가서스 세이버, 5번 세븐 체인저입니다. 짜자잔! 이번에는 선가드 팀인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녀석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1번 선가드, 2번 슈퍼 선가드, 3번 슈퍼 가디언, 4번 썬더 바론, 5번 드라이였습니다.